믿고 던져봐 그냥. 근데 지금 뭔가 못 믿어가지고 더 세게 쳤다는 거지. 네. 유자구가 왜 안 돼, 안 될 것 같거든. 쟤 왜 저기 가 있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또 똑같은 또 옆돌리기 배열인데 실수를 많이 해서 더 만들어 놓은 거야. 그냥 하도 실수를 많이 해서 옆돌리기 실수가 너무 많아. 이번에는 어떤 숫자를 외우면 되냐면 이 공간이 하나, 이 공간이 둘, 다섯. 이 정도까지만. 다섯까지. 응. 기울기 한 칸일 때. 네. 기울기 한 칸일 때. 이렇게 하면 기울기 한 칸 정도 되잖아요. 아, 네네. 응. 이 공도 똑같아. 반 두께냐, 반 두께보다 조금 두껍냐, 거기에 10시냐, 10시 반이냐야. 자기만 맞추면 돼, 그거는. 10시냐, 10시 반은 자기가 맞추면 되는 거고. 네. 1, 2, 3, 4, 5. 네. 반 칸씩, 그냥 반 포인트씩. 1, 2, 3, 4, 5. 기울기 한 칸이 기준이야, 이 기울기 한 칸이 기준. 10시 반 놓고 반 두께만 치면 돼. 지금 반두께... 1, 1에 걸려있는 거잖아요. 저 사이가 1이니까 네. 1에 걸려있는 거예요. 상단 푸팀만 좀. 네, 반 두께. 살짝 둥 놓고, 자, 반 두께 치면 반 포인트 기준이에요, 이렇게. 반 포인트 맞고, 이 공이 맞는 거지. 그럼 이번에 또 원 포인트에서도 한번 해봐야 되잖아. 이렇게 돼 있으면 지금 이 자리잖아요, 저희가. 네. 기울기 한 칸 됐고 하나, 두 개니까 두 개에서 또 쳐보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똑같... 똑같아. 두께는 똑같고 회전도 똑같은 거야, 지금. 그러니까 두께가 편한 두께야, 생각보다 편한 두께야. 믿고 던져봐, 그냥. 이렇게 놓으면 흰 배합까지 맞춰놓을 수도 있고 저 공 라인은 안 변하고. 오, 변화가 아예 없네요. 조금 더 걸려있는 것 같으면 회전수를 9시로 바꿔도 돼요. 원원에 걸려있는데 회전수만 아까같이 똑같이 9시로 바꾸는 거예요. 아, 옆, 이제 위에서 살짝 옆으로 내리면 된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스트로크는 똑같이. 자연스럽게 이제 원에서 2로 넘어가진단 말이야. 그래서 더. 이제 옆에 쪽이 늘어진다는 거. 그러면 이제 15로 가는 거지. 근데 지금 뭔가 못 믿어가지고 더 세게 쳤다는 거지. 네. 밀자쿠가 왜 안 돼, 안 될 것 같거든. 쟤 왜 저기 가 있지? 그게 이게 이제 그럴 수밖에 없어, 사람이. 심리가 그래. 한번 쳐봐,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넘어간단 말이야. 원에서 투로 자연스럽게 넘어간단 말이야. 똑같이. 이번엔 교수님을 믿었어요. 그쵸, 믿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 공이 자기 포인트별대로 자꾸 그렇게 연습을 해보는 거야. 근데 이제 또 다른 조건을 또 만들어 봐야 되잖아. 아까 저기가 지금 두 개 자리야. 근데 하나 자리에 있어요. 반칸 기울기 정도로 줄어버렸어. 그러면 이 공은 지금 내가 상단 두 팁에 쳤을 때 코너로 올 거 아니야, 그냥. 근데 옆당으로 쳐도 여기네? 약간 여기가 임팩, 약간 임팩이 필요한 거지, 이럴 때. 아까 처음에 친 것처럼. 그치, 그치. 약간 스피드를 살려주는 거지. 근다고 막 너무 과하게 주는 게 아니라 아까 굴린 것보다 살짝의 임팩만 더 주는 거야. 네. 그치, 이렇게. 완벽해. 완벽해. 이런 공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어려운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긴 해봤으니까 아래 하나만, 한 번만 더 해보자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자, 하나, 둘, 다섯 개네? 그러면은 이렇게 오는 거야, 거의. 자, 기울기 한 칸 맞춰놓고. 이것도 똑같이? 똑같아. 상단 두 팁에 그냥 어떻게 보면 진짜 초보자를 위한 공이야. 네, 초보자를 위한 공인데 어느 정도 점수가 있으신 분들도 이거를 해놓으면 내가 조금 빠졌을 때 내가 당점 변화를 주고 조금 더 갔을 때는 회전을 더 빼보기도 해보고 그 기울기에서 그러면 넣다 뺐다가 더 편해지는 좀 더 힘을 실어줄 수도 있는 거고 뭐 볼 시스템을 쓸 수도 있지만 저는 시합 중에 이렇게 정립을 많이 해놓고 걸렸을 때는 그냥 마음 편하게 치는 거야. 믿고 던지는 거지. 이거는 근데 테이블을 길고, 거의 안 타. 네, 길고 짧고가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거의 안 타는 거. 이 공의 배치가 쓰면은 거의 이제 놓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안 놓쳐야 되는 형태의 볼. 네. 이제 저희 또 시합에서 또 많이 쓰는 형태의
앞돌리기. 짧게. 앞돌리기. 이 공은 방식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